벌판인데 올해는 완전 노랑 벌판이네. 노랑 벌판. 이렇게 뺑 돌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이 하얀 게 소금밭이에요. 하얀 게 이게 물이 증발해서 생긴 소금.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완전 노랑 야생화 밭 사이로, 노랑 야생화 밭 사이로 이 하얀 소금이 이렇게 하얗게 있는데, 이게 다 물이 증발해서 이렇게 저기까지, 저기는 이제 야생화고 하얀 거는 소금이고, 또 군데군데 이렇게 파란 거, 남색 저거 루핀이라 그러는데, 루핀도 펴 있고, 이런 거는 노란 거 골드필드 이런 것도 펴 있고요. 주로 골드필드하고 루핀하고 또 저쪽에 국화 비슷한 거, 야생 국화 비슷한 거,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고, 지금 이 소금밭을 걸어가고 있는데 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네. 이게 지금 말라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물기가 좀 있는데 한번 저 물기 있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야생화 때문에 해마다 이제 한 번씩은 오는 곳인데, 해마다 이렇게 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올해는 이렇게 꽃이 많아가지고 정말 볼만하죠, 여기. 보니까 물기가 있어가지고 발이 빠질 것 같은데, 신발이 빠질 것 같아서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카리조 플레인 언덕에를 올라왔는데요. 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막상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이게 신천지 같이 너무 아름답네요. 산에 땅이고 산이고 온통 노란 꽃들이 많이 폈어요. LA에서는 차로 북서쪽으로 한 3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곳의 이름은 카리조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야생화 철에는 필수 코스입니다.